2022년 4월 10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상사는 문구 및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우성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개인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 유형 일반 과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우성상사 이름 맞고, 그 다음에 손 우성인데 손 시정으로 돼 있죠? 네,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맞고,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업태, 예, 틀렸습니다. 바꿉니다. 종목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맞죠? 예. 창을 닫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우성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셔야 돼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현금 틀렸네요. 예, 4,300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입력이 안돼 있어요. 입력이 안된 거는 해당되는 쪽 하단에다 클릭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거 선택합니다. 109번. 40만 원 넣고. 보기 편하게 좋아요 버튼을 상단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밑으로 정렬돼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네,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렸습니다. 네, 1,400으로 고치고요. 합계를 보세요. 맞죠? 오른쪽 것도 봅니다. 자, 오른쪽 거다 맞네요. 차액이 없어야 돼요. 네, 다 풀었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대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예. 등록해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탭을 누르시고요. 지문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카드 이름 나라 카드 매입 카드고요. 계좌번호 예. 카드 번호예요. 카드 번호 예.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사업용 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봅니다. 창을 닫고, 예. 우성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유월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율을 누릅니다. 자, 좌측에 외상 매출금 누르시고 우측에 유통상사부터 보세요. 자, 900만 원 틀렸네. 1000만 원으로 바꾸고 그다음 브런치 상사 2000만 원으로 바꾸고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해요. 하위 상사는 맞아요.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누르시고
다운유통 맞고요. 순임 상사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순임 상사 입력을 위해서 상단에 코드를 누릅니다. 또는 F2를 누르세요. 순임이라고 쓰고 순임 상사를 고르고요. 2000만 원을 누르고 엔터 치면 차액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9일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르고요. 자, 7월 9일 치고. 자, 문제 1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량을 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차량 운반구.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예, 8월 1일입니다.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관리비는 사무실 관리비잖아요.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이 있어요. 관리비 이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관리비라고 한번 쳐보셔야 돼요. 건물 관리비라는 거 찾아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뜨는데요. 관리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건물 관리비 예. 가셔가지고 건물 관리비 이렇게 30 대변에 보통 예금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월 4일입니다. 본사의 주민세 사업 소부 62,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저거 세금과 공과죠?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출금이 좀 빠르니까 출금으로 저는 넣을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출금으로 넣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8월 12일 회사 대표 손우성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다. 자, 명함 인쇄물이잖아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요. 도서 인쇄비 현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2만 원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출금으로 하면 자, 편하겠죠.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다음은 5번입니다. 8월 18일. 8월 18일 치고.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 천주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대금은 취득 시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 13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요. 금액은 공정가치, 시가로 써야 되니까요. 6,000원으로 써야 돼요. 천주임으로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수수료는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이 단기 매매증권이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 자, 별표 13만 원 이렇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러면 613만 원이 되겠죠? 수수료 비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600.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찾아보면은요, 이거 쓰셔야 돼요. 984번. 영업의 비용은 9자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 선택. 대변의 보통의 급.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월 3일입니다. 수원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였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계약금은 50만 원이네요. 입금 받은 거. 예, 잔금은 450. 상품 판 거는 500만 원어치 팔았고. 계약금은 7월 25일 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500이 되겠고요. 수익의 발생 대변. 계약금은 자, 미리 받은 거니까요. 이제 물건을 받았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물건을 줄 의무였는데 의무가 사라졌어요. 부채 감소 차변.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한건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450. 이해하고 이해 둘다 거래처 넣어야 돼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넣어볼게요. 차변에 선수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450, 대변의 상품매출. 네, 거래처 넣으실 때이 코드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코드 안 들어가면 감점됩니다. 코드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 코드가 들어가야지 이 내용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10월 18일. 본사 영업부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수리비는 카드로 결제했대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외상인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겠죠? 자, 15만원. 그러면 사무실의 유리창을 교체하면 수리비는 수선비죠? 자, 수선비 중에서 사무실이니까 예, 판매 관리비를 골라주고요.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는 현대카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1월 24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릴레이에 참여하여 서대문구청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다. 그러면 기부금 현금이겠죠? 차변 대변 넣던지 출금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출금으로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 일반전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9월 14일. 자, 9월 14일 치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 13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한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취득세까지 주고 산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세금과 공과를 예, 차량 운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바꾸면 되고요. 두 번째, 11월 21일.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 원은 매출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되었다. 매출 거래처면 접대비가 맞는데 당사 영업부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가 돼야 되겠죠? 예, 복리후생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하는 거죠? 예. 자, 1번에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는 수동, 그 다음에 가지급금 수동, 그 다음에 보통예금 수동, 기말의 상품 재고는 자동이 되죠. 예. 자, 1, 2, 3번을 먼저 풀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답을 쓰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송후 상사의 단기 대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아직 받지 못한 거 6만 원을 계산하다. 자,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단기 거는 단기에 수익 처리해야 되니까요. 이자 수익으로 잡고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상대 계정에다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받을 권리죠. 예. 그래서 자산. 당좌 자산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기말의 가지급금 계정잔액 15만 원은 거래처 주식회사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대요. 자, 가지급금은 그 내역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가지급금을 없애고 얘가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가면 없어지고요. 외상매입금으로 그 자리를 넣어주면 돼요. 부채 감소. 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예, 주식회사 홍상사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의 보통 예금 기말 잔액 마이너스 90만 원이다. 기말 잔액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되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예, 돼 있는 거고요. 자산은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은행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90만 원, 보통 예금에 90을 쓰게 되면 이제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은행을 넣으면 되겠죠? 행복은행 이렇게. 여기까지가 수동입니다. 자, 수동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방금 써놓은 것을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자동을 해야죠. 단기 기말에 상품 재고액은 700만 원이다. 이건 뭐냐면 창고에 갔는데 700만 원치 상품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장부를 확인해서 팔려 나간 걸 계산하라는 거죠. 결산차변, 결산대변을 입력할 것. 자동을 쓰면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입력됩니다. 자, 결산자로 입력 가셔가지고요.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찾아서요. 이 자리에다가 지문에 나와 있는 700만 원을 입력해주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분개됩니다. 이 창을 닫으시면 돼요. 결산, 자동 결산 분개 완료를 보시고. 자, 확인은 12월 31일자로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차 결대로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 4분기 4월부터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예, 관리비. 예. 계정 과목이나 또는 통화 명칭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했는지 알고 싶을 때 일로 물어보면 일개표, 달로 물어보면 올개표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일개표, 올개표를 클릭하고 물어보는 게 달로 물어보니까 올개표에 가요. 그래서 4월부터 6월을 쳐요. 자, 이게 이렇게 양식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볼 때도 여기 오시면 통합 명칭 이렇게 다된거다 보이시고요. 예, 이렇게 내려가요. 계정 과목으로 물어볼 때그 밑에 거 보면 돼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을 찾고요.
수수료 비용에서 이거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났는데요. 해당되는 올계표 현금으로 지출한 거는 현금란을 보시고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는 대체란을 보는 거예요. 예. 전체를 물어보면 계란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현금란을 보고 쓰면 된다.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판매비 및 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금액 간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쓰라는 거죠.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요, 총계정 원장에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총계정 원장에 갑니다. 자, 그리고요. 지문에 따라서 1월부터 6월을 칠게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가장 큰 금액은 여기 180이네요. 180만 원 빼기 가장 작은 금액은 30만 원이 돼요. 180에서 30을 빼면 150이죠? 자 1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푸시다가 계산이 어려우면 우측에 계산기 쓰시면 돼요. 우측에 계산기. 물론 준비해간 계산기 쓰셔도 되는데, 우측에 있는 이 계산기를 누르시면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인천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 6월 말을 두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에다가 이제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선급금을 치시고 거래처에다가 인천 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잔액을 보시면요. 520만 원이 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